중궁이 문인한데, 안연이 문인한데 장을 지나서 이제 그 다음 중궁이 문인을 여쭈었어요. 제발 출문 여견 대빈하며 3인 여승 대지하고. 기가 막히게 좋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그 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출문 여견 대빈. 그 문 밖에 나가면 바로 아주 큰 손님, 대단히 귀중한 손님이 계신 듯이 행동하라. 그럼 어떻습니까? 함부로 문을 쾅 닫거나, 뭐, 신발 찍찍 끌거나, 뭐, 옷을 뭐, 벗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3인 여승 대자고, 또 사람들을 시키고 부릴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항상 가운데 위치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내 의도도 계시고 아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은 누구든지 초등학생 다니는 아이들도 지 밑에 동생 시킬 일이 있을 거고 팔십 먹은 분들도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거거든. 사람을 부릴 때는 마치 대제, 석전 대제라든지 큰 제사, 그런 제사를 받드는 것처럼 하라요. 사람을 시킬 때 함부로 막 발로 차감해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깍듯이 진짜 제사 지내듯이 경건한 마음으로 공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부리고 또 게다가 기소부륙을 물시어인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물시어인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할지 자기도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시어인이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그렇지요. 제방 무원하며 나라에 있어서도 나라에 자기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도 원망이 없고 제가 무원이니라 집안에 들어서서도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 끝에 이제 중궁이 말 옹수불민이나 중궁이 대답하기를 중궁의 본명이 옹이에요. 근데 이 중궁은 그 당시에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이제 공자님한테 찾아가서 물으니까 공자님 답변이 이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분명히 아랫사람들 막 시키는 자리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3인 여승 대제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워낙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출입문도 뭐 그렇게 많으니까 바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출입문 여견 대리라며 그렇죠? 만약에 내가 총리라 하면은 문 열고 바로 그 문 밖에서 똑똑 두드리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할 때 자기가 총리라 해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문 여견 대린 3인 여승 대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옹수 불민이라 제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지만 명민하지는 못하지만 청사 사의로이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늘 마음속에 두고서 일삼겠습니다. 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경이 지기하고 공경으로서 자기 몸가짐을 갖고 그 밑에 나와있지요. 해 출문 3인 이 구절이래요. 출문과 3인 그 두 구절을 추리면 경이 지기예요. 공경으로서 자기 몸가짐을 갖고 서이 금물 그것은 밑에 기소부륙을 물시어인이지요. 용서할 서자로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에게까지 미쳐나가게 하고 위에 기자와 여기 물자는 인서지불입니다. 기는 자기고 여기 물은 타인입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 생명체 다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써 사물에까지 미쳐나가게 된다면 사의 무수용이 심덕이 전이다. 사사로운 뜻이 용납할 바가 없고 심덕이 마음의 덕이 온전해질 것이다. 근데 핵심은 경지기 서의금물 서예를 쓴다면 이렇게 딱 8자로 쓰는 겁니다. 내외 무원은 안팎으로 원망함이 없다는 것은 역이기효로 언지하여 사이자고야라. 또한 그 효과 효험으로서 말을 해서 이 중궁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는 그 문을 열 때라든지 백성을 부릴 때라든지 그럴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봐라 이거죠. 살펴보게끔 한 말씀입니다.
성자와 공자 언니네 지설 출문여견 태빈 3인 여승 대제하니. 한기 기상이면 변수 심강채발하야 동용주선이 준비니. 유근독이 빈지 시지지법이라. 성자 말씀에 공자께서 인을 말씀하실 적에 다만 출문여견 대빈. 문을 나설 때 큰 손님을 뵙는 듯이 하라. 3인 여승 대제, 대승들을 부릴 땐 큰 제사를 받들듯이, 큰 제사를 지낼 때의 그런 마음처럼 하라, 라고 하셨으니, 한기 기상이면, 그 기상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문득, 신광 채반아, 우리 배우셨죠? 대학에서. 마음이 넓어지고, 채반, 이 채자는 자기 몸인데, 반자는 이게 뚱뚱할 반, 살찔 반자지만은, 여기서는 펴질 반자입니다. 남한테 굽히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 게 반이지요. 마음이 넓고 몸이 주눅들지 않아서 동용주선이 움직이고 용무를 갖고 주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주선이지요. 이게 행동하고 가진 그 용무와 행동과 용무와 주선하는 것이 중예. 이 중자는 거성이라고 쓰였을 때는 맞는다, 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예, 합당하게 되니 오직 근독이, 원래 여기는 삼갈 신자 신독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송나라의 그 시조 그 분명히 삼갈 신자였다겠지요. 그래서 제가 휘법으로 삼갈 신자를 안 쓰고 주자는 반드시 이런 주석에 달 때 삼갈 근자로 썼어요. 원래는 신자로 써야 되는데 우리 신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독이 변시 수지집법이라. 문득 그 마음을 우리 이제 여기 공자님께서 가르쳐 주신 요인을 지키는 마음 거기다 해가자.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지요. 뭐지요? 내가 문을 출입하지 않을 때와 사람을 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지요. 그렇죠. 호기문 출문 삼인지시엔 여차 가여니와 호기 묻기를 출문 문 밖에 나설 때라든지 백성을 부릴 때에는 여차 가야하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가하거니와,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지만은, 미 출문, 미 삼인지시엔, 눈을 나서지 않을 때와 사람들을 부리지 않을 때에는 여지하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 차는 엄약사 지혜라. 이것은 엄자가 공근할 엄자입니다. 용모가 단정하고 태도가 존중한 것을 공근이라고 하는데요. 엄약사.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졸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가만히 잠잠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그 밑에 잔주를 잠깐 보세요. 공례의 말 엄약사라 하니 저는 정시경야라. 아까 그거는 행동으로 옮길 때의 공경하는 그 자세와 마음 자세고 태도와 자세고 요거는 엄약사라고 얘기 공례에 나왔는데 이것은 정시경이다. 있을 때 공경하는 자세가 엄약사 세 글자입니다. 엄약사라고. 네. 유저중 이후에 현어외니 그러니 속에 있게 되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우리 대학에 나왔었지요? 성어중이면 성어외라고 배웠어요. 참진 마음이 마음속에 채워져 있으면 겉으로 진실한 모습이 보이고 진실한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저중 이후에 속에 채워진 다음에 혈업이니 겉으로 드러나게 되니 단기 출문 3인지시의 기경이 여차즉 그 출문과 3인할 때의 그 공경함이 이와 같은 것을 살펴보게 되면 전후차례 그 이전 출문하기 전 백성을 부리기 이전 그죠? 그게 전후차례입니다. 이보다 앞선 그 자리는 그 자리의 경은 가히 알만할 것이고, 그죠? 이 문 열고 닫을 때도 그 사람 마음 자세가 그렇게 돼 있다면, 문 열었기 전의 그 마음 상태는 미루어서 알 수 있을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비인 출문 3인 연후에 1차 경례라. 그러니, 출문 문을 열고, 백성을 부리는 대로 인한 다음에라야, 이와 같은 공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파악해서 보시냐면 동시 움직일 때 행동으로 옮길 때의 경과
정시 가만히 있을 때의 경을 싸잡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우는 안 극기복례는 건도야요. 내가 살피건데 극기복례라고 궁자님께서 답변하신 그 말씀은 건도요. 하늘의 도라고 말할 수 있고 주경행사는 그렇죠. 경을 주체로 삼아서 용서를 행하는 자리지요. 그것은 곤도야니. 이거는 건도와 곤도, 건곤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자면 차원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안념지학의 기호화 선심을 어차의 가견이나 안은 안연이고요. 염은 이게 중궁이지요. 중궁의 자가 염이에요. 안자와 중궁 학문의 기고화천심, 높고 낮고 얕고 깊은 것을 어차의 가견이나 여기에서 볼 수 있지만 연이나 학자 성능 중서 경서지간이 유득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우리 배우는 사람들이 참으로 성자지요. 참으로 경과 서, 공경할 경자와 용서할 서자의 거기에 종사해서, 거기에 공부를 해서 유득, 터득함이 있게 되면 역장 무기지 가득이라. 또한 장차 자신을 가히 이길만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여기 무기지 가득이라는 말은 극기 복리할 때, 극기할 때 깁니다. 극기할 거리가 없을 것이다. 이거는. 그럴 때 기는 제가 그랬죠. 자신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걸 했어요. 그런 것을 그럴 거리가 없게 될 것이다. 중궁이 무인한데 재활 출문 여견 대빈하며 삼인 여승 대제하고 기소 부륙을 물시여 이니니 제방 무원하며 제가 무원이니라 중궁이 말 홍수 불미니나 정사 사의로리다. 경이 지기하고 서이 금물즉 사의 무소용이 신덕이 전의라. 내외 무원은 역이 기효로 언지하여 사이 자고야라. 성자발 공자 언니네 지설 출문 여견 대빈하고 삼인 여승 대제하님 한기 기상이면 변수 신광 재반하여 동용 주선이 중예니 요근독이 변시 수지지법이라. 보기 문 출문 사민지시엔 어차이 가야 어니와 미 출문 사민지시엔 여지하오. 말차는 엄약사시야라. 유처중 이후에 현어외니 반기 출문 사민지시에 기경이 여차즉 전호차제 경카지요.
비인 출문 3인년 후에 유차경야람 오안 극기 봉예는 건도야우 주경행선은 군도야님 안념지학의 기고하천심을 어차에 가견이나 연이나 학자의 성능 종사오 경서지간이 유득언이면 역장 무기지 가극이란